자, A번 좀 어렵습니다. 끊어서 치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풀스트로크로 이 이읍줄처럼 빨간색으로 연결이 돼 있죠. 그 부분을 튕겨서 오른손만 따로 한번 볼게요. 이게 두 번 연속될 때 이렇게 튕겨서 바운스를 이용해서 이런 터치가 돼야 됩니다. 왼손도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통통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 B번도 마찬가지죠.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 역시 튕겨서 그 다음에 C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 그나마 C가 좀 제일 쉬울 거예요, 계산하기가. 자,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. 2번에 A번 오른손만 전부 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. 1, 2, 3, 1, 2, 3 1, 2, 3, 1, 2, 3 오른손이 이렇게 튕겨서 쳐주시고요. B는 거꾸로 왼손이 큰 거죠. 1, 2, 3, 1, 2, 3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 C. 처음에 치면 이게 3연음이라서 홀수라서 오른손이 액센트인지 왼손이 액센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밑에 적어 보시면 돼요. RRR 적어 보시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걸 지우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C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른손에만 액센트가 걸려 있어요.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 자,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왼손에만 액센트가 걸려 있습니다. 1, 2, 3, 1, 2, 3, 1, 2, 3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